안녕하세요. 오늘은 김포 장기동에 있는 단독주택 안내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여기는 장기역에서 도보 8분이면 오실 수 있는 역세권에 들어와 있고요. 인근의 초, 중, 고등학교도 다 도보통학 가능하시고요. 바로 옆쪽으로 공원도 있기 때문에 산책로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 한번 보시겠어요? 옆에 대단지 아파트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인근 생활 인프라가 너무 잘 구성이 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빠르게 내부 한번 살펴보실게요. 출발해 보겠습니다. 전실 공간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여기가 전실 공간이고요. 왼쪽 편 보시면 이렇게 키 크니 신발장 4칸으로 해서 대형 사이즈로 들어가 있고 밑에 쪽 띄움 시공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와서 보시면 이 현관 바로 옆쪽으로 일괄소등등 들어가 있고요. 중문은 사면동 슬라이딩 방식의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부 한번 살펴보실게요. 여기가 거실 모습입니다. 거실 아트월과 아트월 간격 사이는 4200 이상 나오는 사이즈이고요. 여기는 간격보다 주방과 거실 길이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5800 이상 나오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정말 넓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는 더 좋은 점이 남향세대이기 때문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채광이 너무 좋습니다. 하루 종일 채광 걱정은 안 하셔도 되실 것 같고요. 앞쪽으로 창이 크게 나져 있고 여기는 로이유리로 시공을 해놨습니다.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앞쪽으로 공기순환기까지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야외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있는데 이 밑에 보시면 락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바깥쪽에서 이 문을 못 열게끔 잠글 수 있는 게 참 장점인 것 같고요. 밖으로 한번 나가 보실게요. 여기는 사이즈가 많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야외 테라스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날 좋은 날에는 여기에다가 테이블 놓고 차 한잔씩 즐기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요. 바닥이 이제 데크로 시공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 여기 수전이 빠져있기 때문에 물 사용하시는 것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이제 주방 안내해 드릴게요. 주방은 정말 넓게 잘 빠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히든 콘센트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누르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한 번 더 누르시면 한 번 더 나옵니다. 여기 콘센트 꽂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인덕션 3구짜리 들어가 있고요. 대형 싱크볼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식기세척기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오븐 옵션이고요. 그리고 이 옆쪽으로 냉장고, 김치냉장고 삼성 제품으로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또 장점이 여기 보시면 팬트리 롤이 있어요. 이렇게 수납 공간이 정말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수납 걱정은 안 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 수납장이기 때문에 수납은 정말 넉넉하고요. 상하부장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대지 지분만 53.5평 정도 나오고요. 이제 전체 건물 평수는 72평 정도 생각하시면 되시고 한 층의 바닥 면적만 24평 정도 나오는 단독주택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1층의 방 안내해 드릴게요. 여기가 1층의 방입니다. 여기도 남향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채광이 정말 좋고요.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집은 전반적으로 헤링본 모양의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옆쪽으로 보시면 1층의 욕실 구조고요. 여기는 이제 샤워하는 공간과 이제 양변기가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양변기 있는 곳이고요. 그 옆쪽으로 샤워 부스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해바라기 수전 들어가 있어요. 사이즈 넉넉하고요. 바로 옆쪽으로 세면대가 밖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건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위에 조명 거울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 이 공간 안내해 드릴게요.
이제 복층 구조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일러실인데 이렇게 공간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 보기 싫은 짐이나 묵은짐 같은 거 보관하시기에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는 정말 센스가 좋은 게 센서 등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계속 켜져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인식해가지고 걸어갈 때 자동으로 켜지는 불로 돼 있어가지고 늦은 밤에 불안 켜고 들어가실 때도 켜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2층 구조고요. 2층은 이쪽 공간을 뭐 거실로 사용하시기에는 조금 협소한 부분은 있습니다. 우선 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침실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딱 좋으실 것 같고요. 여기 방 사이즈도 정말 넓게 잘 빠졌습니다. 장롱 있으신 분들도 무난하게 오실 수 있고요.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또 좋은 점이 각 방마다 개별 온도 조절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참 좋은 옵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층에 두 번째, 세 번째 방은 또 남향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채광이 너무 좋아요. 현재 보일러를 켜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도 엄청 따뜻한 느낌이 들고 하루 종일 채광 좋고요. 방마다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개별 온도 조절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방으로 가보실게요. 세 번째 방이고요. 우선 제가 세 번째 방이라고 안내는 해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여기가 2층의 안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채광 너무 좋고요.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이쪽으로 보시면 왼쪽으로는 시스템 헹거장이 있기 때문에 자주 입는 옷 보관하시기에 좋으실 것 같고요. 오른쪽으로 보시면 파우더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명 거울 들어가 있고요. 이쪽 부분이 이제 욕실 부분인데요.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유리 파티션으로 샤워하시는 공간 분리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습식 건식 나눠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환기창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조명 거울 들어가 있고요. 양변기 옆쪽으로 스프레이건이 있기 때문에 청소하실 때도 정말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젠다이 선반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디자인 자체가 고급스럽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2층에 세탁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되세요. 수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탁기 건조기 올려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옆쪽으로도 여분의 수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물 사용하시기에도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네, 2층 메인 욕실 안내해 드릴게요. 위에 환기창 잘 나져 있고요. 여기는 욕조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타일 욕조로 되어 있고요. 세면대 양변기도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네요. 여기까지가 2층의 모습이었고요. 3층으로 올라가 보실게요. 3층도 역시나 올라갈 때 옆쪽으로 센서등 있기 때문에 어두울 때도 올라가시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3층에도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이제 지붕 모양으로 되어 있는 다락 구조인데요. 우선 층고가 정말 높습니다. 남성분들 180 넘으시는 분들도 충분히 서서 다니실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채광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보조 주방이 이렇게 3층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간단하게 음식 조리하시면서 지내실 수 있으시고요. 이 공간은 자녀분들 있으시면 자녀분들 놀이방으로 사용하시면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간에 하이라이트죠? 이렇게 테라스가 있습니다. 테라스 자체가 많이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인분들 오셔가지고 바베큐 파티 하시기에도 좋으시고요. 반려동물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반려동물 풀어놓고 운동시키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린 자녀분들 있으시면 여기에서 뭐 놀고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한 사이즈의 테라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1층부터 3층까지 다 안내해 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여기는 장기역에서 도보권으로 들어오고요.
인근의 대형 병원부터 생활 인프라가 정말 좋습니다.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옆집에 뭐 구애받지 않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이 집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 문의 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